일지 보세요. 어? 이거 했나? 기브 마이 베스트 리가즈 투. 아,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지우고 갈게요. 형광펜치라 하세요. 누구에게 안부 전해 주세요라는 뜻이네요. 그지? 누구에게 안부 전해 주. 중학교 1학년 올라가자마자 이거 다 배운 거죠. 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영어 배울 때 하나? 생각 안 나요? 우리 뭐 이거 뭐 문법 지금 너무 재미없으니까 리가드에 대해서 좀 할게요. 리가드. A의 집에서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 이런 건다 알죠? 그렇죠? 이런 거안 하고요. 명사로 쓰였을 때 존경, 높은 평가라는 뜻이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높은 평가. 반드시 알아야 돼. 알았죠? 그리고 동사로 쓰이면 존경하다, 높이 평가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동사로 쓰였을 때. 알았죠? 존경하다, 높이 평가하다 반드시 알고요. 리가즈, S가 붙으면 얘가 이제 안부가 되는 거죠. 안부. 그치? 안부. 뭐 편지 쓸때 많이 쓰는 거죠. With regards.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썼던 거죠. Give my regards to your mother.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Give your mother, 뭐 parents, my 사형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삼형식으로 쓰인 거, 얘는 사형식 다쓸 때. 마이 리가즈 이렇게 써도 돼요. 뭐할 때? When you see him, 그를 보았을 때. 그치? 그들을 보았을 때야죠. 그들을 보았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삼형식, 사형식 다 쓰인다라는 거. 알았죠? 요 정도면 될것 같고요. 리가딩은 뭐야? 리가딩은. 얘는 뭐야? with, insert도 되고, 리가드 투잖아. 리가드 투. as 리가드잖아. 많이 했는데 리가드에 걸리는 것만 할게. 여기 s 붙이는 거 시험 문제 나왔다. about의 뜻이잖아요. 그치? 다음에 regardless, of 해갖고 전치사죠. 전치사. 뭐뭐와 상관없이죠. 그치? 그러니까 regard에 걸리는 거, regard. 자, 요 정도, 그치? 요 정도만 알면 될것 같습니다. 뭐 문법 수업인데 단어를 했네요. 그죠? about 뜻을 가진 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다 알고 있고요. 리가드만 정리를 했습니다.